자, 그리고 저희와 함께 3프로 실전 투자 대회 하고 계신 유한타 증권에서 오셨습니다. 부천 지점에 아마 우리 박현성 차장님은 자주는 못 보셨죠, 우리 김프로님은. 네. 네, 오늘 한번 보시면. 아니, 뭐 매일 보고 있죠, 화면으로. 아, 화면으로 보고 있죠. 박현성 차장님은 내가 안 놓치고 보지. 네, 네, 직접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한타 증권 박현성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천에서 아침부터 일찍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차가 막힐까 봐 일찍 왔습니다. 네, 아주 성실하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개인 투자자들 본인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늘 소통하고 계신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깔끔하면서도 끈적끈적하죠. 시원해. 네, 참 어울리기 어려운데 깔끔한데 끈적끈적. 그렇지. 네,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그러면 증시 개장 전 체크해야 될 것들 한번 좀 보고요. 그리고 네. 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뭐뭐 좀 우리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투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투심. 네, 투심이 네. 제일 중요한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일정으로 봤을 때는 오늘 프롬바이오라는 회사가 신규 프롬바이오? 예예. 건기식 업체.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위건강의 메스틱 이병헌이 선전하는 거 있죠. 아, 프롬바이오. 예, 오늘 상장하는데. 네네. 아마 따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오늘 신규 상장이 오랜만에 좀 있어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아, 그렇습니까? 오늘 얼마예요, 프롬바이오는? 18,000원 일단 지금 공모가요? 공모가인데 아. 시총으로 한 2,500억 정도 이 정도 한다면은 될 것 같고요. 네. 작년 매출 한 1,000억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시잖아요. 해주시는데 일단 3분기까지도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중인데 네네. 워낙 이제 추정치를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이 컨센서스 근데 뭐 모건스탠리에서 윈터 이즈 커밍 이래가지고 안 좋다고 디램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오늘 국채금리 좀 돌파한 내용 때문에 좀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그 생각할 수 있는 이슈 같은 경우는 네. 헝다그룹. 헝다. 헝다가 오늘도 이제 한 550억 규모 이제 이표 이자 지급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막을 수 있을지 아닐지. 아, 매일매일 여기는 계속 걱정이에요? 지난주에 23일 날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아, 예, 그래서 이제 채권 발행 자체를 이제 뜨문뜨문하기 때문에 만기라든지 이표 지급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홍콩 시장이 또 개장을 해서 네. 헝다그룹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가 요 며칠이 헝다그룹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우리 주가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헝다그룹까지 같이 보신다면 일단 가격적으로라든지 시장 측면을 봤을 때 일단 그게 시장 대응하시는 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일정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만약에 헝다가 디폴트 네. 난다 혹은 뭐 헝다가 뭔 일 터진다 이러면 네. 우리 시장에서 뭐부터 제일 걱정되는 겁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가장 클 것 같고 네. 일단 뭐 이자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더라도 30일간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예고된 악재라든지 일정 일등 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추석 때 좀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한 규모로 시장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네.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좀 오늘은 뭐 일단 이자 지급을 해야지 일단 시장에서는 좀 오를 것 같고 네. 어제도 8% 정도 헝다가 오르긴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하루 떨어졌다 계속 이루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그게 저는 이제 시장 볼 때 뭐 가끔은 이제 나스닥 선물을 보게 되고 혹은 네. 환율을 보게 되고 그러는데 지금 매매 핵심은 홍콩 시장 헝다인 것 같습니다. 요 며칠 가지고 네. 일단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저기 레포트 하나 좀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 분위기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지금 레포트 제목이 중소형 테마주 강세의 원인 삼성증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중소형 테마주의 네. 강세 원인. 그러니까 뭐 이게 테마라는 것 자체가 해당 산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우리가 뭐 대북주라든지 기타 다른 섹터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어찌됐든 쏠린다 이거죠. 네, 3분기 같은 경우는 수소라든지 2차전지 쪽이 쏠렸는데 이게 그리고 대형주가 부진했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이쪽 중소형 쪽들이 강세의 원인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 상향 2차전지 쪽이 특히 그랬고요. 그리고 대형주 투심 악화에 따른 대체재 부각으로 설명이 된다. 네. 당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했던 거가 그러면 지금 쫓아가야 되느냐예요. 중소형주를 따라가야 되는가 했는데 4분기로 넘어가는 현 시점에서는 보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진 종목들도 네. 슬슬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싼 종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쫓아가기 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가 우리 같은 경우는 과세제도의 특성상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는 그렇죠. 부분이고 요거를 이제 저도 이게 삼성증권 자료를 보다가 어제 좀 NH투자증권 나온 자료도 좀 있어서 좀 같이 인용을 좀 드릴 텐데 이게 과거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2019년도까지는 12월 달에 개인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2020년 작년엔 특히 11월 달부터 안 좋았어요. 작년에는 왜 저 3억으로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3억에서 다시 이제 원봉을 시켰기 때문에 12월부터 다시 장이 올랐는데 막상 그 작년에 그런 이슈가 있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좀 많이 스마트해져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12월 한 초부터 걱정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월. 근데 슬슬 제가 현장에 통화를 하다 보면은 네? 10월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2차 전지라든지 많이 오른 수소 섹터를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10억 원으로 그러니까 작년부터 10억 원 낮춰진 상황인데 네. 2023년도부터는 모든 주주가 이제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런 양도세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항상 10월 이후에 11월 하반기 때 이렇게 항상 우리 시장을 짓눌렀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현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많이 오른 주식을 따라잡느냐 안 따라잡느냐 자체도 모든 직원들 모든 투자자가 좀 고민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11월 12월 가면은 수급상 좀 불리해지니까 일단은 이게 그 우리 개인 투자자 뭐 이미 그걸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지금 뭐 제가 2차 전지 실적상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쪽도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가 지금 시장에서는 알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그 지수 자체에 갇혀 있는 부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덱스보다는 종목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4분기도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비중을 늘렸던 소형주 같은 비중을 축소하고 지금부터는 경기 민감주 라든지 리오픈 수혜주로 포트폴리오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뭐 투자 아이디어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뭐 다 아실 거예요. 리오픈 그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좀 싸져 있는 가치주 네. 그리고 친환경 섹터 요 네 가지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라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항상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 자체가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물려 있다 이거예요 지금. 네. 그거를 팔고 이 포트폴리오를 교체를 하느냐가 항상 고민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 고민을 하는 부분 자체가 이쪽이 지금 살아날 것 같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항공주라 이런 쪽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금 조금씩 고민을 해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어떨까 싶고요.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 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도 10억이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도 10억이 코스피도 10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여류에 있을 것 같으니까는 이분 참고해서 투자하신다면 어떨까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괜찮은 정도 그림인 것 같다. 뭐 작년보다는 압력이 좀 덜할 것 같아요. 오른 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렇죠. 올라야 되거든. 네. 10억 갖고 있어도 내가 손실 보거나 먹은 게 없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네, 10억을 갖고 있는데 내가 3억 원어치 샀는데 이게 10억이 됐다. 이게 문제예요, 되는 거지. 그럼 2차 전지 이쪽이 문제네. 에코? 아니? 에코? 아니 뭐 에코든 뭐 좀 그쪽이 워낙 오른 게 많으니까. 저는 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상관없군요. 근데 이제 그 정프로는 상관없는데 정프로 거를 또 굉장히 많이 먹은 사람들이 팔 수가 있는 거지. 아, 저는 비싸게 샀지만 세금 낼 가능성은 없지. 종목당 10억 이상 갖고 있는 것도 없잖아. 없죠. 아, 종목당 10억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21년도에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좀 있는데요. 네. 21년? 네. 그러니까 올해 그래서 네. 그 중 어떤 종목 조심해야 되느냐인데 아, 개인 순매수 네. 상위? 근데 이게 뭐 삼성전 당연할 거고요. 네. 카카오. 현대모비스. 현대차, LG전자 이런 순이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른 게 없으니까는 막상 매도 물량 코스피니까는 나올 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많이 오른 종목들 섹터 특히 저는 이제 2000이 수소 쪽이 비슷할 것 같아요. 수소? 네. 뭐 코롱인더라든지 그 효성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됐든 올라도 지금 잘 오르고 있는데 꺾일 때 한 8% 9%씩 꺾이더라고요. 한 번씩 요즘.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은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이게 항상 이제 올라 잡느냐의 문제를 항상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일단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좀 있고요. 자, 그리고
혹시 그 미사일 뭐 쏘고 이러면 또 저 주로 대북주들 또 그렇게 됩니까? 오늘 새벽에 뭐 발사체 하나 발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해상으로. 속보로 나오긴 나왔는데 네. 지난주부터 이제 그런 시장의 움직임은 있긴 있었어요. 대북주 상한가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북주가 상한가 쳤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좋은 경협. 경협이죠. 뭐 신원이라는 회사 뭐 그리고 아난티든지 이런 회사들이 뭐 오르면 15%씩 오르고 상한가 네. 치니까. 두 개만 넣어놓고 보면 돼. 아난티하고 빅테크하고 빅텍이라고. 이제 빅텍. 반대로 보는 거죠. 반대로 보는. 빅텍이 뭐예요? 빅텍은 미사일 쏘면 상한가 치고 여기는 뭐 김여정이 한마디 좋은 얘기하면 상한가 치고 상한가라는 건 뭐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빅텍이라는 회사도 있고 네. 아난티도 있고 그 반대지 반대. 아, 둘이 서로는 서로 반대지. 아, 약간 해치를 해야 되는군요 이렇게. 둘 다 갖고 있으면 또 놓칠 것 같은데. 어제는 이제 전기 회사들이 상한가 쳤거든요. 전기? 예, 선도 전기, 이화 전기 이런 그 철도죠, 식으로. 철도죠 철도고. 그러니까 그게 전력 송신 관련해서. 송신, 예, 예. 송신. 항상 이제 그 세트가 있어요. 뭐 이렇게 3세트, 4세트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보면서 진짜로 솔직히 이제 한 만약 저희가 1억을 투자한다 하면은 네. 이런 종목 2,300만 원 투자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렇게 한 100명만 몰리더라도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투자자분들 봤을 때 지금 웬만한 종목, 저도 어제 좀 몇 번 통화를 했는데 들고 있는 거가 다 15%씩 몰려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요거 한번 탁 하면은 내가 이제 하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어떠느냐, 이 다음 차례 어떠느냐, 비료 어떠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15% 몰려서 딱 재료가 탁 터지잖아? 네. 항상 13, 14에서 멈추고 맞습니다. 다시 빠져버려. 그래서 계속 갖고 있게 돼.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상담을 할 때 만 원에 사서, 그러니까 11,500원에 샀어요. 근데 만 원 갔다가 11,200원에서 했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틀 됐다가 이제 팔거든요. 그러면 갈 건데, 이제. 2-3% 로스컷을 할 준비를 미리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어라라고 상담을 드리긴 합니다. 아, 예. 오히려? 오히려 못 자르니까 그때 같은 그러네. 경우는. 장이 좀 시작될 것 같은데. 아, 예. 네, 장을 한번 그렇고요. 볼까요? 지금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지금 동시효과상으로는 강세로 나오네요. 그래서 8포인트 정도 올라서 전자닉스가 괜찮은 편이네요.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0.1에서 0.9% 정도 상승세로 출발할 예정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7%, 펄어비스도 어제도 안 좋았는데 지금 1% 정도 약세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프로비엠도 0.2% 정도 약세. 그러니까 어제 그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밀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를 바라보면은 지금 시작을 했네요. 지금 시작을 했고요. 아까 8포인트 올라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3포인트 올라서 거래소가 시작을 했고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200원 빠져가지고 0.2% 정도 77,600원이고. 자기 진짜 얇군요. 예, 굉장히 얇습니다. 얇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가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아직 지금 저기 동시효과 들어간 중인데 500원 정도 플러스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1,000원 시작해서 105,000원. 그리고 카카오가 12만 500원에서 500원 오른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대형주를 봤을 때 느낌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는 지금 플랫하잖아요. 네. 플랫한 상황인데 한 종목들이 지금 위에서 종목들이 좀 받치면서 시장을 좀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을 한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제약이 500원 빠져서 이런 상황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500원 올라 0.7% 이런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오늘 지금 프롬바이오가 상장을 했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을 했는데 18,000원에 시작을 했는데 19,200원에 지금 시작가가 형성이 됐고 따상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냥 시장에서 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는 18,000원이 공모가인데 예. 19,250원에 네.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뜨지 않은 상황에 시작을 한 거예요. 예, 예. 프롬바이오가 장중에 좀 그 가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모주는 시초가가 예. 공모가 대비해서 항상 비싸다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아, 그 시초가보다 그러니까 저 공모가보다 낮게 시작할 수도 그럼. 있고. 네. 자, 프롬바이오. 큰 재미는 아직은 못 보신 것 같고요. 네. 지금 종목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오늘 이제 그
저기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쪽에선 PSK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PSK? 반도체 전공정 장비 회사인데 오늘 증권사 두 군데에서 호평이 나왔어요. 3분기 실적이 일단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장비 PR 스트립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850원, 그 4.8% 떠서 38,750원에 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1.3% 뜨고 있는데 속보가 이제 그 포드에서 5조 정도 투자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예, 그 속보 나오면서 뭐 알려진 얘기라서 네, 그래서 크게 지금 작동하고 있지 그렇게 크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 정도 조금 상승도 있고, 네네. 일단 그런 상황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어제까지 많이 오른 섹터 같은 경우가 양극재 갔다가 어제는 동박이 크게 올랐거든요. 네. 뭐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동아기업 지금 5.9% 정도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동박까지 오르면 우리가 분리막 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SKIET라는 종목 자체가 지금 분리막 쪽에서 3% 정도 올라서 21만 5,500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종목들 섹터 좀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간밤에 있었던 뉴스 중에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 같은 경우가 네. 이제 국채금리 급등도 있긴 있지만은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올랐거든요. 천연가스. 예,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13% 정도 올랐어요. 어제. 네네네. 굉장히 올랐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5.5% 상승이고 그리고 SK가스가 7% 그 삼천리가 4% 정도 이렇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삼천? 삼천리. 삼천리가 가스도예요? 네, 가스. 예. 아, 그 자전거 만드는 데 아니에요? 삼천리 그 자전거 따로 삼천리 자전거고. 네. 삼천리가 옛날에 탄광 있죠, 탄광. 네. 그쪽 그 자원 쪽을 많이 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삼천리랑 삼천리 자전거도 네. 있군요. 네. 삼천리 금수강산. 이제 지금 이제 천연가스 쪽 이제 내용을 좀 봤을 때는 일단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어차피 동절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앞을 대비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미리 급등하는 게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이게 그 원인 같은 경우는 유럽에 이제 가스 가격이 이미 급등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뭐 레포트를 봤을 때는 이번 여름에 유난히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 자체가 이미 증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스가 급등을 하면서 중국에서 천연 그 저기 석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전력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4분기로 가면은 동절기 들어가고 가스가격 급등을 해버리면 유가도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 천연가스 가격, 석탄 상승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원자재 가격에 괴를 같이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가 은행주가 좀 오르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예, 이 부분이고 카카오뱅크가 200원 정도 올라 0.2%, KB금융 뭐 0.9%에서 웬만한 그 은행 섹터가 다 오르고 있는데 어제 미국 국채 가격 급등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네. 4분기 같은 경우 이제 배당 수요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오르지 않았던 섹터로 봤을 때 네. 은행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주도 일단 오늘은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좀 그 수급 좀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코스피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외국인들이 155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간이 918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도 325억 정도 매도, 기간은 241억 정도 매도한 상황인데 지금 코스피가 어제까지 8거래 연속 외국인이 매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도 좀 매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좋겠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가지고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종목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같은 경우는 일단 항상 이제 중심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섹터들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탄소 배출권 얘기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하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작은 회사긴 하지만 캠트로스라는 회사가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한 13%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캠트로스. 네네. 이쪽 탄소 배출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쪽 섹터가 지금 돌아가면서 종목들이 오르고 있어요. 네. 뭐 유니드라든지 휴켐스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도 좀 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분들보다는 일단 직접적으로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보면서 좀 매매 좀 하시더라고요. 네네. 계속 지금 매출에 그 계속 이제 시장에 매이가 쏠리고 있는 중이니까는 살펴보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포스코
주가 이제 지금은 뭐 500원밖에 안 오른 상황이긴 한데 3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사상 최대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목표 증권사의 목표가를 상향한 상황인데 네. 일단 전반적으로 철강 섹터 같은 경우가 지금은 시세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뭐 얼마 오르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가스공사로 말씀드렸고요. 일단 뭐 이 정도로 일단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서 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세 구간인데 이제 홍콩 시장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시작을 해서 예 이제 홍당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어떻게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이 됩니다. 시중 금리 그 많이 오른 거 그거에 대한 영향권 안에 들어가네요. 네이버 네이버 같은 거 그 2% 이상 또 12일 동안 올랐던 에코프로 같은 거지 뭐 2년치 다 땡겨와서 지금 계산하고 있는 주식인데 어쨌든 많이는 안 빠집니다만 그런 것들 뭐 장 중에는 어떤 빠지고 있는 네. 일단 예. 뭐 네. 어제 2차전지 쪽 지금 보면은요 종목들이 확산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재 가다가 동박 가다가 분리막 가다가 어제부터 장비주까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워낙 시장에서 한쪽 섹터로 쏠려서 거기서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이 어딘가라고 좀 고민하고 있는 중 같고요. 네. 어제랑 오늘의 연속적인 섹터 같은 경우가 엔터주. 엔터주가 엔터.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하이브가 지금 5%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 하이브는 왜 올라? 하이브? 아, 미국에서 그 공연 재개한다고 그러더니 공연도 있고요. 아, 근데 좀. 만약에 이제 하이브만 올랐다면은 그냥 하이브만의 개별 호재라 볼 수 있는데 네. SM이라든지 YG 엔터, JYP 다 오르고 있어요. 아, 다 오르네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솔직히 중국발 아이돌 규제라든지 네. 그 우리 그 카카오 네이버가 규제가 되면서 동반으로 이제 컨텐츠 그 저기 엔터 업종도 같이 플랫폼이라 그래서 조금은 좀 약세가 이뤘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네. 근데 항상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위치를 찾기 때문에 그런 위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터주들 3분기 실적 굉장히 좋다라는 보고는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뭐 어차피 10월 달 정도에 발표할 텐데 네. 그 전에 미리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콘텐츠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많이 움직이긴 하네요. 콘텐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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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징어 게임 얘기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하니까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뭐 기대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은 뭐 이 정도로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혹시 뭐 오늘 좀 읽어봐야 될 뭐 리포트라든지 뉴스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예,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주식시황 자료인데요. 네. 지금 하늘을 나눈 꿈이라는 주식시황이에요. 근데 이게 하늘을 나눈 꿈이라면 좀 재밌잖아요. 하늘을 나눈 꿈? 뭐 항공주 얘기를 좀 할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고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서 네. 항상 어떻게 전개될까 항상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는 국가가 이게 1차 기준으로는 24개국이라 하고요. 네. 2차까지 끝난 국가 같은 경우는 70% 이상 국가 같은 경우는 11개국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스페인,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은 선제적으로 접종률 기반으로 위드 코로나 전략을 세운 나라가 세 군데가 있는데 네. 그 이스라엘과 영국, 싱가포르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사실상 완전한 위드 코로나 전략을 취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벗었고요. 물론 이제 8월 달 이후에 뭐 델타 때문에 이제 마스크 착용을 복원시키긴 했는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7월 19일 날 이제 자유의 날 선언을 하면서 네. 마스크 착용, 모임 제한, 모임 인원 제한 같은 경우를 해제를 했는데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런 전략을 취하긴 했지만은 막상 5명 이상 모임 금지 제한을 뒀고요. 뭐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든지 종교 행사 같은 경우 인원 제한 여전히 고수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막상 외부에 오픈됐을 것 같은 경우는 위드 코로나라고 했는데 막상 우리 봤을 때 한국의 거리두기 4단계랑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드렸냐면 흥미로운 같은 경우는 이게 영국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네. 개방 강도가 큰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지수 상승률이 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나라 주식이 괜찮았어요? 예, 물론 각 국가별로 그 경제 상황이라든 밸류에이션을 보긴 봐야겠지만은 그 오픈한 시기 전후 대비해서 MSCI 월드 대비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3% 정도 아웃퍼폼을 했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6% 정도 초과 수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4% 정도 빠졌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그다음 개방 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위드 코로나 전략이 있을 때는 일단 증시 상승 강도가 좀 더 컸다는 부분이고 예전에 제가 그 마감 와가지고 영국 사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기존에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들이 있었잖아요. 여행 항공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영국이 그 자유의 날 선언 전 같은 경우 선반영했다가 오히려 반영한 다 그 선언한 이후부터는 그 종목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반영했다는 측면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올랐었던 것 같은 경우는 제 기억을 했을 때는 그 이제 그 명품 소비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섹터를 이 그 영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업종을 좀 봐야 될 텐데 어찌됐든 구체적인 시점과 전략을 발표하기 전에는 1차적으로 이익 개선이 가시화되는 것 같은 경우는 운송이라고 합니다. 예, 운송인데 최근에 3분기 운송 업종의 이익 상향을 이끄는 섹터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항공 섹터. 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항공 섹터를 보면서 일단 매매에 어떤 우리가 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목이 하늘을 나눈 꿈인데요. 네, 네. 보면서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하늘 나눈 꿈이군요.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 제약바이오 쪽 잠깐 코멘트만 드리자면은 제약바이오 이게, 예, 어제 그 상상인증권에서 하태기 애널리스트 분께서 얘기 써주신 자료인데요. 솔직히 제약바이오 요즘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 관련 몇몇 섹터들만 크게 움직이는 상황이고 네. 뭐 전통적인 뭐 백신 관련 종목들 아니 백신이 아니고 이제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장기 조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영업 실적 같은 경우는 코로나 효과로 정체 국면 성공 케이스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부분인데 연말까지 솔직히 제약주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게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인 레이저 티닙 이외에는 당장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게 어쨌든 투자를 만약 업종의 특성상 배당은 거의 없는데 굳이 하시게 된다면은 고배당주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배당 고배당주가 있어요? 배당이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높은 종목들이 그 종목을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종목이 한 두세 개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좀 보시면서 그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저기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네. 지금 많은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을 주목했다기보다는 올해 그 중소형 컨텐츠 제작사들이 2월에서 3월까지 굉장히 크게 날아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3월 말을 필두로 해서 5개월, 6개월 정도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저기 한국투자증권에서 지금 미디어 쪽에 나온 거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뜨거운데 이게 시즌2에 대한 제작 기대감도 높고 관련 굿즈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10배 이상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굿즈 뭐예요? 달고나 세트? 달고나 세트가 세트도 있고 이게 뭐 트레이닝복, 추리닝. 예, 트레이닝복인데 아. 네, 달고나 세트가 네. 저기 33달러 한다 하더라고요. 그 10배 정도 이상. 그러니까 30불인데 이제 부가가치세 10% 부족했지. 네. 근데 그 달고나 세트에 그 뽑기 그거 있잖아. 그 제일 어려운 거 뭔지 알아? 아, 그 그림 중에 잠깐 계셔보세요. 우리 뭐 있어? 거기 이제 다 거기는 뭐 우산 나오고 뭐 별 나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우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렵죠. 네? 자전거 아니었네?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그림 있잖아. 네. 뭐. 아니 그렇게 SNS에 떠돌아다. 아 SNS에. 아니 또 어릴 때 얘기하신 적. 그거 받으면 그냥 와. 씨. 아 여기 나 죽여라. 아 달고나 세트. 좀 더 놀라운 부분이 근데 그게 왜 달고나지? 달고나 원래 다른 게 있었거든. 달고나는 그건 이제 뽑기라 그랬고 우리는 달고나는 하얀 건데 네. 그거 녹여가지고 하얀색으로 돼 있는 게 따로 있었는데. 그렇죠. 아니 달고나는 따로 게 있어. 다른 게요. 그리고 따로야 따로. 명칭도 그죠? 저희 이제 대전은 그게 띠기였단 말이에요. 띠기. 떼잖아요. 서울은 뽑기. 아, 나 그래 서울의 그 뽑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왜? 아니 뽑긴 따로 뭐 이렇게 뽑는 거 아니야. 있잖아. 이걸 해서 주면은 저걸 줘. 금붕어 있잖아. 그 잉어. 잉어 설탕으로 녹인 거 그거 있잖아. 네, 네, 네. 알아?
알죠. 노란 거? 네. 그걸 준다고. 아니 그거는 이렇게죠. 그래서 뽑기지. 숫자 이렇게 다섯 개 써 있는 거 이렇게 맞춰갖고 하는 거 따로 있는데 이게. 아, 하여튼 대전은 띠깁니다. 저는 그거 해가지고, 네. 야, 그거 해가지고 그 잉어 있잖아, 잉어. 집에 갖고 와서, 야. 그럼 뽑으셨어요? 한 뽑았지. 아, 축하드립니다. 아. 왜 또 모른 척 하세요? 우리 좀. 아, 저도 그 잉어 뽑아본 적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축하드립니다. 초등학교 때 기억나고요. 아, 그렇게 못했는데. 네, 달고나도 말씀하셨는데 양은 도시락 세트가 $35에 팔린다 하더라고요. 양은 도시락. 양은 도시락. 네. 일단 어쨌든 그렇고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오징어 게임이 그 중소형 컨텐츠 제작사들의 그 투심을 이쪽으로 옮겼다고 좀 볼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어쨌든 우리나라 그 제작사들의 저력을 입증해 본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레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올해 이제 11월 12일 날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요. LU 플러스랑 IPTV를 할 것 같고 KT랑은 모바일 제휴를 할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제 한국 오리지널 투자를 확대할 거고 그래서 관련 이제 뭐 회사들이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하는 거가 일단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한국 컨텐츠 투자액을 5,500억으로 65% 확대를 했거든요. 했는데 연간 컨텐츠 예상의 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거 자체가. 근데 우리 한국 구독자 중에서 그러니까 넷플릭스 전체 구독자에서 한국인 비중이 2.8% 정도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국 결제액만 지금 1조 원 이상 기록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 넷플릭스가 코리아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 예, 당연한 건데요. 그래서 미디어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한다. 특히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랑 장기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네. 계약 조건 좀 유리하고 대작 라인업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난 주말 사이 보면은 네. 그 유튜브라든지 언론상에서 그 각 제작사별로 네. 어떤 그 컨텐츠가 이제 방영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그 컨텐츠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했었었고 솔직히 네. 한 8월달 그 그런 얘기 전혀 없었거든요.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지금 주가가 좀 움직이는 상황이고 일단 많이 올랐었던 뭐 버킷스튜디오라 이런 것 같은 경우 인맥 관련 뛰는 거는 하지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2월달 3월달에 강했었던 종목 중에서 일정을 살펴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네. 근데 3월 말일부터 6개월 동안 부러졌던 이유 자체가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부터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그쪽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이 대부분 실적 발표가 11월쯤에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시점부터 10월 말 정도까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매매를 끝내는 게 오히려 제가 보면 그 패턴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실적 같은 경우가 상반기에 이제 그 뭐죠 그 킹덤 스튜디오 드래곤이 처음 킹덤이 나오면 스튜디오는 굉장히 히트를 칠 때 네. 킹덤이 얼만큼 벌 것이냐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화두였어요. 근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는 IP 뺏기는 거 있고 뭐 저희 제작권료 주는 거 있고 그래가 실적 받는 수익 자체가 몇십억 안 된다는 부분이 기사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이었거든요. 똑같이 실적이 언제 나오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일정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자 그렇게 오늘 리포트들 정리 좀 해주셨고요. 대전 분들이 이렇게 정프로 때문에 많이 보나 봐. 아니 대전 분들 뿐만 아니라 뛰기 부산 쪽자 충청 그리고 거의 호남 지역까지 지금 뛰기 세상입니다. 목포는 뛰나 못 뛰나라는데. 아 그건 좀 약간 오반 것 같고. 네, 뛰기 쪽이 지금 강력한 힘을 받고 있어요. 경기도 일부까지 경기도 남부까지는 강원도는 경기 남부부터 전북 정도까지는. 뛰기다. 그 뛰기죠. 아니 이 단어는 그 상황 혹은 그 지시되는 대상을 정확하게 나타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뛰기가 정확하다 이거는. 뽑기는 나는. 그럼 뭐 대전에서 이렇게 뛰기 이렇게 하나? 대전 무시하시는 거예요? 왜? 억양. 아 뛰기 하나 줘요. 이렇게 하는 거죠. 뛰기요. 뜨시오 이렇게. 뜨시오. 아유 나 이렇게 잘 뛰었는데 왜? 빨리 줘요 이렇게 뛰어슈 봐요 줘요. 네.
자. 쪽자, 쪽자라는 얘기 처음 들어본다. 부산이 쪽자 같아요, 부산이. 쪽자, 예. 국자, 쪽자 이런 것 같아요. 그 달고나는 우리말이 맞잖아. 달고나 하얀 색깔의 포도당 덩어리라는 거야. 녹여가지고 이렇게 쭉 늘려먹는 건데 네. 그 왜 달고나 세트라고 하는지 몰라. 그건 띠기나 뽑기 세트가 맞는 건데. 그렇죠. 네? 아, 이건 좀. 아, 이거 저 넷플릭스 그거 정정해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가장 네. 큰 오게티가 아닌가. 진짜 오게티지. 네,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네. 달고나 뭘. 아유. 망각이 이런 건 다 있고 망각이 또 봄들기라고 있지 구슬 막판에 걔가 역전하는 게 봄들기라고 구슬치기 삼각형에다 딱 깔빼기 하는 수도 있고 스포 좀 그만하시고요 형님 아, 그래 스포 큰일 납니다 아, 요즘 스포 잘못하면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스포 전문이야 네 저희 아재들 대화까지 듣게 하셔서 너무 죄송하고요 유익했습니다 네. 저녁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